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세계 교역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꿀뚝이라고 합니다. 중간재, 자본재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중국의 부품을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시면은 전자 부품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위고 섬유 의료는 인도네시아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국의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한국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3위, 자동차 운송은 내나 3위입니다. 화학은 2위, 1차 금속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금속에서는 중국의 중간재 부품을 최고 많이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중국은 중간재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 진출 기업이나 국내에서 중국 부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체의 1차 타격을 받고 있고 한국의 수출 기업, 수출 현지에 현지 경기가 둔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특히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국 공급망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급이 약화되고 그래서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품 생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간재 부품의 이 수입처를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